One, two, three, and. <안녕하십니까? 얼굴이 꽉 찬 방송. 웃음> 네. 전하네요. 네. 새로운 얼굴. 최호석 기자를 모셔봤습니다. 반가워요. 네, 반갑습니다. 최호석입니다. 네, 처음이라 지금 많이 떨고 있습니다. 네, 카메라 앞에만 서면. 네. 그 지난주에 MS가 아주 재미난 걸 발표했죠. 네, 바빴죠. 아마 네. 이번 주에 제일 바빴던 회사를 꼽으라면 MS일 겁니다. MS도 다시 주목받는 시대가 오다니. 맞아요. 태블릿하고 모바일 쪽 되게 재미난 걸 발표했잖아요. 네, 일단 지가 직접 하겠다는데 태블릿? 네, 태블릿을 직접 내놨는데 네, 어땠어요?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이죠, 시장에서는.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1975년 문연 이래로 컴퓨터를 직접 만든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딱지를 다 만들었잖아요, 엑스박스. 컴퓨터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. 컴퓨터는 아니고. 네, 엑스박스도 뭐 컴퓨터의 일부 역할을 하긴 하지만 사실 컴퓨터는 아니었고. 충격적인 소식이네요, 그러면. 네, 윈도우 핵심이 되는 윈도우를 깐 PC를 내놨으니까 그건 좀 의미가 크죠. 아, 근데 그동안은 혼자 안 하고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많이 했을 거고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네. 델, HP 같은 뭐 네. 아셉스라든가 이제 뭐 레노버 이런 파트너들 입장에서 분명히 라이센싱에서 태블릿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뉴스 보니까 자기들 또 3일 전에 알았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 나오고. 네. 그럼 이게 아예 끝나는 거야?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? 뭐 시장에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뭐 컴퓨텍스 그러니까 6월 초에 컴퓨텍스를 했었잖아요, 대만에서. 예. 그 행사장에서 사실 뭐 아수스니 에이선이 되게 여러 가지 태블릿을 내놨는데 예. 걔들도 다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뭐 MS 갑자기 딱 어떻게 보면 폭탄 발언인 거죠. 예. 그걸 두고 이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.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? 제가 막 제조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. 다들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뭐 외신들 통해서 보면은 아수스에 대해서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네. 뭐 또 어떤 회사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윗선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네. 네 어쨌든 간에 뭐 MS가 의외로 보안이 되게 좋았던 것 같으세요. 왠지 MS가 그런 적이 없는데 애플 네. 따라하기를 확실히 했나 보죠. 네. 뭐 디스플레이는 네. 뭐 삼성 거야 LG 거예요. 그런 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? 네, 그런 거는 아직 안 나왔고 뭐 아직 인텔 제품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간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군요. 네, 인텔 CPU로 썼다는 거 나왔고 또 그 ARM 기반으로 이제 첫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. 거기에는 네. 뭐 엔비디아 테그라 3가 들어갔다는 얘기 정도. 네, 그것도 뭐 확실하진 않고요.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직접 하면 진짜 이제 파트너들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하드웨어를 안 했던 업체라 뭐 SCM이라든가 부품 수급이라든가 AS 네. 이런 문제를 과연 MS가 해낼 수 있을 거로 보세요?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. 저는 이게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잘 되면 뭐 걱정이야? 사실 잘 되면 막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AS라든지 그런 인프라 를 어떻게 MS가 가져갈 거냐. 옛날에 뭐 키보드 마우스 바꿔주는 AS 센터에서 그걸 다 커버를 할 수 있겠냐. 뭐 엔지니어 문제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뭐 파트너사들하고도 껄끄러워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잘 되면 그런 걱정. 잘 안 되면 MS가 해도 안 되나 이런 그런 거랑 또 어떻게 보면은 윈도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윈도우 8이 그 윈도우 8의 성패가 이 태블릿에 달려져서 예, 그걸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아이패드하고 예전에 뭐 삼성전자 갤럭시 탭이라든가 네. 이런 데서 실제 들고 다니고 만약 기업에서 쓰려면은 키보드 문제라든가 거치대가 되게 불편했거든요. 네. 근데 진짜 디자인으로 보니까 한 방에 끝났잖아요, 실제는. 그거는 네. 좀 되게 재밌던데. MS가 항상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네. 윈도우 태블릿에 자신하던 부분도 생산성에 대한 거였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이 뭐 생산성이 그렇게 뭐 좋은 편도 뭐 그렇다고 아니요. 떨어지는 편도 아니지만 이제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오피스 가장 업무의 네. 핵심적인 오피스랑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이 사실 업무에 뭐 그러니까 사실 기업에 태블릿을 드린다고 해서
뭐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우리 회사의 시스템으로 넣을 거야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바꿔야 되고 소프트웨어 새로 개발해야 되고 그러는데 뭐 서피스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우리는 XP 쓰는데. XP 써가지고. 네. 근데 뭐 세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. 세븐으로 바뀌고 있는데 세븐에서 되는 작업들은 뭐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윈도우 7에서 8으로 시프트하는 게 안드로이드로 시프트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다는 네. 거죠. 가격의 관건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. 과연 그 아이패드용에 맞춰서 가격이 나올 수 있을 거냐. 네. 근데 한국에서 뭐 100달러씩 이상으로 더 비쌀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. 네. 근데 가격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얘기 얘기를 없으니까 네. 되게 뭐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는데 그렇잖아요. 뭐 울트라북이랑 비슷하게 내놓겠다. 뭐 기존 암 기반 태블릿 내놓겠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울트라북 얘기하는 799불 그리고 아이패드가 499달러부터 네, 시작하죠? 499불부터 이제 599, 799 이렇게 가는데 599 이렇게 가는데 그 정도 안에서 된다고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거죠. 뭐 그거는 또 그거고 윈도우 8, 윈도우 폰 8 그 모바일 운영체제 네. 관련된 내용도 많이 발표했잖아요. 네. 흥미로웠던 게 뭐가 있어요? 그 태블릿을 내놓고 이제 이틀 만에 또 네. 발표를 해서 네. 연타를 났네요. 새벽에 하느라고 잠을 네. 자고 됐습니다. 네. 뭐 사실 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거의 뭐 시작이라고 할까요?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블랙베리랑 뭐 팜이랑 같이 경쟁을 하던 MS가 뭐 네, 절대 강자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시장에서 아무도 반기지 않고 네,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. 네.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뭐 제조사들도 국내 뭐 제조사도 원망을 하고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MS가 그렇다고 뭐 저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 윈도우라는 인프라가 갖춰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윈도우 폰 8도 보면은 가장 큰 의미는 윈도우 8과 그러니까 PC와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융합인 거죠. 아, 좀 네. 애플도 이제 계속 그런 걸 모바일하고 저기 PC 뭐 이런 쪽 계속 엮으려고 했는데 태블릿하고 네. MS도 이미 네. 그런 쪽 나온 거고. 그렇잖아요. 뭐 애플도 사실 아직 구글만 못했네요. 아, 그렇죠. 구글이 잘 안 돼.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에 가두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아이폰이 잘 팔리고 나서 뭐 맥이 우리나라에 잘 팔리고. 네, 우리나라에 거의 불모지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네. 뭐 맥북 에어 같은 게 너무 흔해졌고 쓰는 사람도 많아지고 뭐 아이패드도 같이 깔리면서 그 새 디바이스가 어떤 시너지를 내는 환경이 갖춰졌잖아요. MS도 사실 그걸 노리는 것 같고 뭐 어디에나 가도 볼 수 있는 데스크탑 PC부터 뭐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쓸 수 있는 울트라북이나 태블릿 그리고 뭐 주머니 항상 잘 때도 심지어 잘 때도 끼고 자는 스마트폰까지 이제 플랫폼 평정하겠다는 거죠. 예. 근데 보니까 뭐 발표도 저 살짝 봤거든요. 네. 근데 그 전자지갑하고 뭐 명함을 딱 인식하니까 바로 하던데 태그가 아니라 그냥 NFC인가요? 네. 그 NFC인가요? 무슨 태그로 네. 그냥 NFC... 명함을 그냥 대보니까 택해도 명함. 어? 그거 못 봤는데.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뭐 인식하고 막 이런 것들이. 네. 무슨 기능들이 좀 볼만했어요? 아 저는 뭐 기능적으로는 사실 다 봤던 부분들이거든요. 네. 그동안 윈도우 폰에서 이게 안 됐나?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. 뭐, 네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자지갑 네, 요새 계속 뜨고 있는 이제 모바일 지갑이라든지 뭐 앱내 구입 네. 이런 것들 보면은 기존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다 있는 기능들이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된 걸 왜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딱 이제 포인트로 잡히는 게 스카이프, 아. 네 그리고 앱내 구입, 그리고 지도도 뭐 직접 뭐 예전에 뭐 빙도 네. 직접 하긴 했었지만 이제 빙 버리고 노키아랑 하긴 하지만 뭐 구글이랑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나부텍 거 쓰겠네요. 인사프게 네. 지도. 나부텍 지도가 들어가고 네 노키아. 노키아를 확실히 밀어주는군요 여전히. 네 노키아랑 확실히 손 잡았고. 이번에도 뭐 노키아가 만든 샘플이 이제 뭐 거기 데모 됐었고요. 네,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뭐 모바일 월렛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결국에 들어갔던 얘기는 요즘 그 모바일 트렌드인
그 스마트폰에 다 따라가고 스마트폰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마케팅 판이잖아요.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별로 큰 의미 두지 않고 쓰는 지도지만 지도 안에도 다 광고가 들어가고 있는 그렇죠. 상태고. 아 근데 이번에 또 버렸던데요? 네. 어? 네. 2000년에도 2010년에도 한번 버렸다가 난리 났었는데. 원래 어? 이전 뭐, 버전 쓰는 사람들한테는 윈도우 폰 네. 8 업그레이드 안 하겠다. 네. 어, 지금 붕괴. 안 된다고 하지. 네, 망고 아저씨들 다 썩었나? 어, 지금 업그레이드 안 해준다는 거 아니야? 2년도 안 돼서. 물론 국내에서 네. 쓴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. 네. 참. 그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아마 네. 다들 애플이 되게 원망스러울 겁니다. 그거 보면은. 아, 구글이나 저기 MS 입장에서. 네, 구글도 그렇고. 아. 되게 이제 애플이 원망스러울 텐데. 네. 뭐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안 해주는 거는 무조건 서운한 일이죠. 기존 상대들한테는 사실 뭐 윈도우 망고 쓰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. 뭐 속도도 뭐 그 하드웨어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스펙만 보고는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직접 써보면은 굉장히 매끄럽고 빠르고 그래서 다들 좋아하긴 하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니까 아마 그래서 더 서운한 부분이 또 있죠. 마침 또 얼마 전에 애플은 3GS 해주겠다고 했고. 아, 얄밉네요, 진짜. 네,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르게 보면, 뭐, PC 운영체제를 만들던 회사라서 그런지, 그러니까 뭐 XP에서 비스타로 올라갈 때, 뭐, 무료 업그레이드 안 해줬잖아요. 네. 네, 뭐, 그거는 항상, 어. 뭐, 95에서. 우리의 길을 간다? 우리 항상 이랬던 회사다? 네. 모바일이라고 뭐 달라질 수 있겠냐? OS를, 새로운 OS를 팔아야 되는 회사고. 그 돈 내면 해줬잖아, PC는. 아니, 윈도우 모바일 때도 C나 모바일 때도 돈 받고 해줬었어요. 아, 그랬어요? 네, 옛날에 뭐 아이팩, HP 오. 아이팩 이런 것들 보면은 업그레이드 할 때 뭐 몇만 원 내면은 업그레이드 키를 주고. 애플도 안 했군요. 애플도 했었어요. 애플도, 애플도 하다가 또 바뀐 거예요? 3.0 올라갈 때까지는 돈을 받았습니다. 아. 예, 그러니까 큰 판올림을 할 때는 돈을 받고 그다가 이제 4.0 올라갈 때부터 이제 무료로 풀긴 했는데 아, 그 전까지는 따라오게 한 다음에 확 보내버렸구나 또 이건 업그레이드. 아 근데 돈 받고 해주는 거랑 돈을 줘도 못하는 거랑. 근데 보시기에 역전은 가능할 것 같아요? 어 역전까지는 단박에 역전은 잘 모르겠고 어 역전의 발판은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. 1, 2, 3, and.